왕족이 되고 싶으세요? 글쎄요. 우리 대부분이 매일 앉는 왕좌가 있습니다. 네, 바로 변기입니다. 주문을 외워보세요. 루, 루, 루. 여기 집안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소개합니다. 1. 한 사람이 2개월에서 3년을 변기 위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2. 건강을 감시하는 스마트 화장실이 중국에서 개발됐습니다. 수신되는 샘플을 검색하고 건강에 문제가 발견되면 스마트폰으로 보고한다네요. 3. 최초의 하수 시스템 중 하나는 기원전 3000년경에 인도에서 건설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하 통로로 이루어진 복잡한 시스템을 발명했고 모든 폐기물은 강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4. 인도의 델리에는 술라브 국제 화장실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 이름을 대면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5. 최초의 수세식 변기는 아마도 16세기 말 영국에서 존 해링턴 경에 의해 발명된 것일 겁니다. 그는 시인이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조신이었어요. 6. 항풍 금 변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변기입니다. 가격은 약 60억 원이고 24캐럿의 순금으로 만들어졌죠. 작동은 하지만 아무도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7. 하지만 지구 밖에 더 비싼 화장실이 있습니다. ISS에는 220억 원 상당의 화장실이 있어요. 좌석에 몸을 묶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무중력이니까요. 변기 내부에 강력한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변기는 노폐물을 재활용하여 깨끗한 식수를 만듭니다. 좋아요, 그냥 믿을게요. 8.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장지는 약 15억 원이고 22캐럿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금으로 만드는 거죠? 9. 11월 19일은 세계 변기의 날입니다. 이 날은 화장실이 없는 가난한 나라의 위생과 이질 문제를 논의합니다. 10. 14세기 중반 중국에는 매년 70만 장 정도의 화장지가 황실에 공급되었습니다. 11. 일부 공중화장실에는 파란색 조명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란색 조명에서 책을 읽기는 매우 힘들죠. 12. 조셉 C. 게이티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현대 화장지의 발명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화장지를 납작한 시트로 잘라 생산했고 묶음으로 포장했죠. 자신의 발명품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화장지마다 자신의 이름을 인쇄했답니다. 13. 여성과 남성을 위한 최초의 분리된 공중화장실은 18세기에 파리에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14. 일본의 스마트 변기는 현대적인 컴퓨터나 스마트폰만큼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기분 좋은 음악, 시트의 가열 및 환기, 자동 세정 및 건조 기능이 있는 호스. 네, 그건 바로 휴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동 물 내리기, 음성 안내, 공기청정기와 백라이트 내장. 또한 일본은 곳곳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숲속에도요. 15. 일부 국가에는 투명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이런 화장실이 매우 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에서 볼 때만 투명할 뿐 밖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답니다. 16. 지구상에는 집에 화장실이 있는 사람보다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7. 우리의 스마트폰엔 화장실 변기보다 세균이 몇 배 더 많습니다. 사무실 책상도 마찬가지예요. 18. 이탈리아 공중화장실에는 변기 시트가 없습니다. 다들 몸이 시트에 닿는 걸 싫어해서 시트 위에 발을 대고 올라서기 때문에 결국 부서지거든요. 하지만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는데 아무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프랑스와 그리스에서도 이런 변기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19. 그래도 그런 화장실은 호주에 있는 화장실보다 나아요. 호주에서는 거의 모든 화장실이 뱀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건조한 기후와 굶주림 때문에 뱀은 하수구로 기어들어가 더위를 식히고 쥐를 사냥하죠. 20. 암스테르담에는 특이한 공중 소변기가 있습니다. 칸막이가 없어요. 그저 길거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볼일 보세요. 21. 스코틀랜드에서는 화장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낯선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 법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런 전통은 있습니다. 22. 베트남에는 물 위에 설치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23. 일부 국가에서는 화장지가 정말 부족합니다. 어느 나라인지 미리 알아뒀다가 방문하기 전에 화장지를 꼭 챙기세요. 24. 화장실 꿀팁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는 출구와 가장 가까운 칸을 선택하세요. 그 칸이 다른 칸보다 덜 사용되는 편이라 더 깨끗할 수 있습니다. 25. 스페인의 한 소도시 거리에는 개 전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6. 지구상의 약 70에서 75%의 사람들이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7. 화장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1년에 100롤의 화장지를 사용합니다. 2만 장이 넘어요. 28. 멕시코에서는 화장지를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 멕시코의 파이프는 매우 얇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젖은 종이는 파이프를 터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에 버리면 좋을까요? 29. 사무용지를 화장지로 바꾸는 기계가 있습니다. 30. 2만 7천 그루의 나무가 매일 화장지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31. 화장지 웨딩드레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베스트 드레스에 대한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화장지 드레스는 천 드레스만큼 아름답습니다. 32. 핀란드에는 슈퍼마켓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계산대 옆에 있어요. 33. 초록색,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 심지어 검은색 화장지까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멋진 화장지는 야광입니다. 34. 석류나 정향은 방향제 대신 화장실의 쾌적한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5. 가장 오래된 화장실은 약 2억 4천만 년 된 것입니다. 당시에 제가 살았던 건 아니지만 사람이 아니라 공룡이 사용했어요. 36.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 영화는 변기 물 내리는 장면을 보여준 최초의 영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이 외설적이라고 불평했죠. 다들 변기 옆 샤워실에 있던 불쌍한 여자는 잊어버린 것 같군요. 37. 최초의 화장실 브러쉬는 다람쥐, 소, 말의 털로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의 브러쉬는 인공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38. 대만에는 화장실 테마 식당이 있습니다. 테이블은 유리 밑에 싱크대가 있고 의자는 변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도 맛있지만 우선 먹을 용기를 내는 게 먼저겠죠? 39. 변기에 앉아서 읽을 수 있도록 쓰인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40. 약 15에서 30%의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한 후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손은 꼭 씻읍시다. 41. 변기에 쪼그리고 앉는 것이 몸에 더 이롭습니다. 42. 대부분의 화장실은 자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기는 플라스틱 변기보다 박테리아로부터 훨씬 더 잘 보호됩니다. 43. 미국인의 3분의 1이 변기에 앉은 채로 물을 내린다는 설이 있습니다. 44. 의사들은 변기에 오래 앉아 전화기를 보는 것이 건강에 나쁘다고 말합니다. 적당한 시간은 3에서 7분입니다. 45. 변기는 50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46. 싱가포르에서는 사용 후 변기물을 내리지 않으면 20만 원가량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7. 수세식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과 다른 점은 노폐물이
일반 화장실의 배관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노폐물은 파이프를 통해 하수구로 들어간 다음 강, 바다, 해양으로 흘러가죠. 재래식 화장실은 물이 없습니다. 천연 생화학적 물질이 들어있는 특수칸이 있어요.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여 폐기물의 약 80%를 분해합니다. 나머지 20%는 안전하게 구덩이에 부어 비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8. 최초의 이동식 화장실은 1940년대에 군인들을 위해 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무겁고 불편한 상자였어요. 경량섬유 유리 화장실은 1970년대에 와서야 만들어졌습니다. 49. 유럽 일부 국가 사람들은 화장지가 더럽고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화장지 사용을 거부합니다. 대신 비데와 씻을 수 있도록 수도꼭지가 달린 작은 싱크대를 사용합니다. 50. 고대 로마에서는 화장지 대신 소금물에 담근 스펀지를 사용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피나 천조각과 양모가 사용됐죠. 그리고 하와이와 필리핀의 원주민들은 코코넛 껍질을 사용했습니다. 51. 고대 로마의 화장실은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볼일만 보는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수다를 떨고 소식을 전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부유한 시민들만이 그런 지적인 곳을 방문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